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특히 교육계는 더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교육계 일각의 주장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최근 이 학교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교생이 긴급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현재 등교 수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반복되고 있는 교육 현장. 올해 지역 교육 현장은 혼란스러움을 넘어 적잖은 교육 결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지역 교육계 일각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차분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돼 공교육의 빈틈을 채울 수 있는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마을의 교육력들을 잘 묶어서 아이들하고 지속가능하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지역민들의 또 어떤 자존감도 높여주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들을 저는 마을학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기초학력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의 안전망이 강화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시대도 조속히 현실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더욱 근본적으로 입시 경쟁 중심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 제도가 우선 먼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할 수 있는 게 이제 수능을 자격고시화로 바꾸는 거. 자격고시화. 그러면서 학교에서 그 경쟁 교육을 좀 누그러뜨리고 인성 교육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시 위주로 고착화된 현실을 타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지향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춰가기 위한 지역 교육 현장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